이번 영상에서는 십성 육체인 관점으로 애인보 배우자복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주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십성이 되죠. 음양적인 틀이 가장 큰 틀인데 섬세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십성 육친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십성 육친 중에서는 이제 비겁이 있죠. 비겁 중에는 비견과 겁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비겁, 비견, 겁재가 연애 배우자 운, 배우자 복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겁은 내 자신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일간이 비견이 되죠. 이 나 아닌, 나 외에 다른 곳에 있는 그 겁재나 비견이 나의 어떤 주체성이나 정체성, 이런 추진력의 엔진 역할도 해주면서 동시에 형제나 친구, 동료, 동성인 사람, 때로는 경쟁자, 때로는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을 의미를 하니까 도둑놈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거 물건과 물질과 어떤 내가 혜택을 받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쪼개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풀어가야 되는 일들을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동료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애인 배우자운 관점에서는 이게 내 주변에 다른 동성인 사람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준에 무조건 이 비견 겁재가 많다는 거는 이성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성을 볼 때 내 주변에서 나랑 똑같은 동성인 사람이 그 상대를 바라보는 현상. 그래서 내가 남자다 그러면은 여자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보는 현상, 내가 여자다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현상, 요런 게 기본 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에 어디에 있든지 비견겁재는 연애운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를 바라보고 찾고 접근하면 그건 좀 그렇죠. 뭐 일을 할 때는 같이 도와주고 협조 협력해주는 이 비견겁재는 당연히 좋겠지만 애인 관련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연애 배우자운 관련해서는 성격 성향적인 부분으로나 이 추진력 관련해서나 적극성 관련해서 이 비겁이 들어와 주면 좋은데, 이성을 쟁취하고 접근하고 이런 쪽에서. 근데 일단 그런 이성 혼잡, 삼각관계 뭐 이런 형태로 불리함이 따르기 쉽다,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깔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견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관성과 재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겁이 이제 남자다 그러면은 극하는 상대, 그래서 재성이 음양의 관계, 서로 극하고 반대에서 운동하는 에너지가 음양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비겁이 양이라면 재성이 음이 되고요, 관성이 양이라면 비겁이 음이 되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반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대되어 있는 것들을 비겁이 사주내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극을 할 때도 함께 극을 한다는 얘기고요, 내가 이 관성으로부터 극을 당할 때도 함께 극을 받는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을 할 때도 함께 극을 하는 포지션 위치에 있고, 내가 극을 받을 때도 함께 극을 당하는 포지션에 놓여 있는 동성인 사람이 비겁이 된다, 비견겁재.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이 뭐냐, 오행적으로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건 생하고 한 칸 떨어져 있는 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이라는 건 보통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극은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극이라는 거는 제어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겁이 내가 되고 재성은 물건이나 제품이나 돈이나 현금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들고 다니고 활용하고 쓸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물질, 물건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관성이 비겁을 볼 때 관성의 입장에서 비겁은 관성이 다루고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책임도 부여된다는 얘기죠, 관성한테 비겁이. 그래서 여성이 비겁이 되고 남자가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지려고 하는 형태가 여성분 입장에서 남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오빠 나 책임져만 되는 세상이 아니라 누나 나 책임져 이런 세상도 되지만, 옛날 같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성이 여성분한테 남자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책임져 주는 그런 입장. 관성도 직장도 되는데 직장이 나를 컨트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일감을 던져 주지만 나를 또 책임을 져 주면서 돈을 주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성은 즉 나를 컨트롤하고 바라봐 주고 하는 존재인과 동시에 책임도 져주는 형태다. 이게 너무 세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고 너무 약해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극이라는 게 그런 입장이거든요. 비견이 이제 자신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다는데 다른데도 뭐 비견이 이렇게 있다. 비견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나라는 여자 한 명, 나랑 비슷한 여자 한 명, 그러니까 두 명이 되고 여기 또 하나 비견 들어오면 나랑 비슷한 여자 세 명이 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나랑 비슷한 남자 하나 추가, 여기 또 하나 추가 보면 또 나까지 한 3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행적으로 빅업이라는 거는 남자가 나를 컨트롤하고 책임져 주려고 왔을 때 이렇게 오잖아요. 나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접근을 대부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관성이 이렇게 들어온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남자가 운에서나 뭐 대운에서 들어와가지고 비견 나를 컨트롤하면서 책임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주는 게 나눠서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죠. 나도 책임져주고 옆에 여자도 책임져주고 또 다른 옆에 여자도 책임져주고. 근데 또 안타깝게 운이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1번이 아니라 얘가 1번이 돼버려요.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월에 특히 비겁이 있을 때는 나를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가 이미 이 다른 여자가 붙어있는 상태 또는 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성이란 남자 또는 나를 만나면서 쉽게 또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간다든지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연월의 비겁이 있을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연월에 비견 급제가 놓여 있으면요 이성 배우자로부터 기본 이 배신 배반이 좀 따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성인 사람이잖아요. 내 주변의 친구 동료 이런 형태가 또 내 남자를 체간다든지 그런 게 들어올 때 방해가 따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배신 배반, 이성관계의 배신 배반, 변절 이런 게 기본 좀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나를 보면서 바로 바람이 아니더라도 금방 빠른 환승? 이별? 뭐 이런 형태로 이성운이 정착 안정되는데 굉장히 좀 방해 요소가 많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연주가 이 10대에서 20대 후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월주 같은 경우는 뭐 20대 초중반, 30대 뭐 이렇게 의미하고 일주가 30대, 40대까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월에 있는 비견 겁재가 초반에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일까지 시간에 있는 건 뭐 여기서 안정이 돼버리면 이성운 관련해서 여기까지 비견에 있는 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재혼인자나 두 번째 남자인자나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만나는 배우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자 뭐 이런 걸 뜻하는 형태로 봐야, 집 밖에 있는 뭐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 배우자 운 초반에 그런 거를 뜻하는 거는 대부분 연월 1일까지 있는 걸로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된다. 물론 30대 후반 40대까지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있는 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비견 말고 또 겁재가 있는데 겁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하게 이 관성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가는 애, 재성의 에너지를 강하게 파괴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이게 겁재가 되는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겁관이 될 수가 있어요. 위협한다 관성을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겁재하면 재성을 위협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십성 중에 겁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겁재라는 애는 재성과 관성을 내가 나눠서 누려야 되는 가져야 되는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거라는 얘기죠. 비견 겁재. 그렇다 보니까 연월에 비견 겁재가 많이 놓여 있으면요 관성이 나랑 먼저 붙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랑 같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랑 내통하는 그 관성이라는 거는 뭐 비슷한 부류라는 거예요. 겁재나 비견이나. 그렇다 보니까 심할 경우에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도둑놈과 내통하는 남자 즉 경제적으로나 실속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변절 배신이 따른다든지 그런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르게 보면은 이 비견 겁재를 많이 거쳐온 남자는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즉 바람둥이도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나이 많은 형태로 들어오는 게 차라리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다른 여자랑 살다가 온 남자, 뭐 이런 형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한 30대 중반 후반에 결혼하면 대부분 30대 중반 후반 경우에는 보통 연애를 그동안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동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행위들은 거의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비경겁자의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이런 느낌으로 좀 봐줄 수가 있겠죠. 비경겁자는 이런 형태로 이성 배우자분 관련해서 계속 방해하는 이런 형태의 존재로 보시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도요, 여성분들은 이 나를 극해주는 관성을 이게 비견이 하나 더 있으면 이 관성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여자도 본다, 뭐 이런 형태의 입장이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내 여자를, 내 배우자를 비겁이 하나 더 있으면 내가 극하고 있는 걸 얘도 또 극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내 여자를 지가 책임지기 때 뭐 이런 형태죠. 뺏어가기 때 뭐 이런 형태. 남자도 이 재성을 극한다는 게 꼭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컨트롤하면서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이 비겁이 재생을 극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파괴와 보살핌과 책임의 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비겁이 너무 많으면은 재생을 세게 극을 하면서 파괴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한 극은 오히려 이 재성을 관리, 컨트롤 또는 책임까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는 거는 이 재성을 때려 패가지고 깬다는 게 아니라 나나 가지고 쪼갤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랑 비슷한 그런 사람의 경쟁자들이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옆에서 이 비견이, 비겁이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아니면은 연어의 비겁이 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면 재성이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 1이잖아요 얘는 인기가 많다고 봐야겠죠. 인기 많은 여자. 그래서 이 재성의 여자는 비겁 얘를 만난 경험도 있고 얘를 만난 경험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연애와 이성을 상대하고 온 여자일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나고 나한테 왔다는 거는 경험이 많은 여자 또는 나이가 많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나보다 연상의 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비겁이랑 똑같이 내통을 한다는 건 여자 입장에서 똑같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희생과 양보가 많이 따라야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 이제 운이 좀 상당히 안 좋을 때 이성으로부터 좀 실속이나 충족이 좀 덜 한다든지 자꾸 나가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배신 배반이 따른다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나가는 현상 이런 것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비겁이 사주내에 많이 놓여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극이라는 게 때로는 파괴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겁이 너무 많아버리고 이 재성을, 재성 하나 있는데 이거를 그 오행적으로 생해주는 식상이나 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여자가 이제 아파버릴 수가 있죠. 남자 입장에서 애인이나 배우자가 그거를 이제 못 견디겠다 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겁이 너무 강하면 남자도, 여자 사주에서 비겁이 너무 많으면 남자가 아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견 뭐 겁재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재성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3대 1이 되는데 내가 운이 좋아버리면 이 3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여자를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운이 없으면 자꾸 얘네들한테 내가 뺏기는 형태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운이 좋으면 이렇게 남자들이 득실되면서 대시를 많이 받는 여자가 내 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유혹이 많이 따르고 노출이 된다는 건 결국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남자도 여자도 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운이 좋으면 그런 형태의 실속이나 영악가 있는 남자들도 오히려 쟁취할 수 있는, 운이 좋을 때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죠. 그래서 비겁이 있다고 무조건 좀 거의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가끔가다 역전되는 현상도 있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운이 안 좋다고 하는 것, 운이 좋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현상이 잘 나타나기 쉬운 것은 십성 전에 음양론을 했었죠. 그래서 음양론에서 이 사주 내에 음이 맞냐 양이 맞냐, 여성 사주에는 사주에 음이 많이 지지 중심으로 들어와 있을 때
또 대운에서 음대운에 걸려 있을 때 이런 부정적인 현상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남성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 내에 양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대운에서도 양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자 사주에 양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음이 많아 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결국엔 내 짝이 되는 형태, 남자 사주에 음이 많다거나 대운에 음이 많이 들어와주면 충족이 된 시기에는 인기녀나 실속이 있는 그런 여자가 이제 애인이나 배우자로 잘 들어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사주 내에 양이 많으면 이렇게 뭐 비겁이 관성 하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속이나 영양가, 경제력이 있는, 애정적으로 좀 충족될 만한 그런 현상들이 나에게 잘 주어지고 인기남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상황도 쉽게 이루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음양론이 다 해결을 하고요, 섬세하게 볼 때, 구조를 파악할 때 이 십성으로 사주에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대운에서 이제 음대운인지 양대운인지를 보고 또 관성이 서 있는 그 기둥을 대운에서 이제 형충파의 합으로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정이 안정되고 연속되고 또 배우자와의 거리가 함께 있냐 떨어져 있냐 뭐 이런 것 등 만나고 헤어지고 현상들이 대운과 세운 중심에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운과 세운은 나중에 이제 또 준비를 해보려고요. 아무튼 비겁은 관성과 재성을 나눠 가져야 되고 나눠서 누려야 되고 나눠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뭐 요렇게 만드는 것이다. 연애 배우자복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단점이 많은 것으로 봐요. 뭐 성격 성향적으로는 비겁이 많으면 적극적인 부분과 정복심과 강탈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좀 더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요. 왜냐하면은 투쟁심이 강하고 정복심이 강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 재성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 비겁이 함께 노려보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잘 떨어진다든지 경쟁자가 달라붙는다든지 자기가 또 너무 이 강제성, 공격성으로 해가지고 재성에 해당하는 여성이 못 버티고 떠나가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여성도 그러니까 비겁이 많으면 관성이 나를 극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역으로 이 식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관성을 극을 하면서 어필을 하고 끌어당기고 누나만 믿어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비겁이 사주내 12홍성적으로 강하거나 사주내 뭐 간여지동으로 세게 박혀있다 그러신 분들은 연애나 결혼을 쟁취하고 오히려 이끌어가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근데 결국 여성분들도 그게 이제 비겁이 많으면 뭐 나이 많은 형태도 만날 수가 있지만 실속이나 책임을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져줘야 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연하남을 만나가지고 내가 키우고 책임져주는 현상으로 가기도 하고요. 남성분들도 이제 그 엄청 어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희생과 양보, 봉사, 키우는 형태로 많이 가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로 보기보다는 현상 위주로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는 결국 인생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행복도 다르고 만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좋다 나쁘다로 가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비겁이 많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현상 위주로 애인과 배우자를 만나고 안정하고 정착하는데 그러한 방해들 현상이나 불리한 점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